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모셔서 저희가 관리 컨설턴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진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 답변을 드리려고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건 이사님을 한번 모시게 됐는데 우선 정식으로 인사를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홍성건 이사님은 우선 A3 Security에서 컨설팅 관리 컨설턴트를 쭉 하시다가 신한 데이터 시스템, 지금 신한 DS죠. 그 다음에 EY 한영 쪽에서 이제 올해 이사님까지 하시다가 지금은 현재는 일반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원 이사님 한번 우리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성원입니다. 뭐 사업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ISMS 심사하고 있고 이렇게 뭐 컨설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강의도 좀 하고 그러고 있고요. 앞서 설명한 대로 EY 한영회계법인에서 컨설팅을 했었고 꼭 관리 컨설팅이 아니라 컨설팅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이번이 아니라 다른 기회에서라도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모르는 건 뭐 답변 못 드리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모셨어요. 사실 저 이게 거의 한 달 전부터 제가 아니면 그 몇 년 전부터 이런 거 한번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좀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저희 카페에서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안 컨설턴트의 진로나 아니면은 경력자분들께서도 이런 그 관리 쪽으로 컨설팅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보안 담당자로서 알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시리즈로 저희는 오늘 하루치지만 계속 시리즈로 제가 편집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시간 동안 인터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단계별로 조금 구분을 했는데 우선은 학생분들이 질문했던 것을 먼저 좀 이렇게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좀 보면은 우리가 보안 컨설턴트 신입이 갖춰야 할 최소 역량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홍성원 이사님한테 답변을 듣기 전에 저도 유튜브에서 이제 모이에킹 컨설턴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관리 컨설턴트는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홍성원 이사님하고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사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요. 예, 관리 컨설턴트로 가기 위한 신입의 최소 역량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이게 그 모이에킹이나 관리 컨설팅이나 신입사원을 갖춰야 될 역량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돼요. 뭐 첫 번째로는 보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누군가한테 그것들을 보고서로 쓰고 발표하고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모이에킹을 한다고 해서 뭐 별도의 특별한 어떤 스펙을 가지거나 관리 컨설팅을 하기 위한 특별한 스펙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닌 거고요. 다만 이제 관리 컨설팅에서 주로 보는 부분들이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부분들을 보는 거라서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망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ISMSP나 ISHL과 같은 통제 기준 이런 거 위주로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뭐 신입사원한테 아주 많은 스킬을 요구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무하는 것들을 잘 따라올 수 있는 열이 그 정도만 되는 거고요. 열정은 아닙니다. 열정은 아니고 열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충분히 신입으로서 갖추어야 될 역량을 갖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신입을 안 뽑는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다닐 때 EY도 마찬가지고 매년 신입을 인턴 포함해서 4, 5명, 많을 때는 10명까지 뽑았었기 때문에 뭐 여기 뒤에도 보면 질문이 나와 있는데 제가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관제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뭐 딴 걸 해도 되나요? 여기 하시는데 컨설팅 할 거라면 처음부터 컨설팅만 생각하시고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뒤에 질문도 있었는데 관제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냐라고 봤을 때 관제하는 게 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컨설팅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관제나 여타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컨설팅을 처음부터 생각하시고 그쪽으로 좀 시도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제가 이야기했던 거하고도 좀 많이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홍성원 이사님하고 이전부터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이에킹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신의 지식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서로 작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한 것을 또 이제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제가 이게 주위에 봤을 때는 제가 모이에킹 컨설턴트를 했을 때는 그래도 모이에킹 컨설턴트 인원보다는 보고서 작성이나 발표하는 시간들은 훨씬 더 많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보고서 쓰는 포맷이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모이킹 보고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를 모이킹 한다고 하면, 시작하는 URL에 대한 화면 스크린 캡처,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해서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다라고 하는 스크린 캡처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관리 컨설팅은 스크린 캡처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도표나 글을 쓰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글 쓰는 양이 모이킹 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글 쓰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표도 사실 뭐 조금 더 많을 수 있으니까, 발표하는 PT 자료를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발표 스킬 이런 것들을 더 익혀서 온다라고 하면, 뭐 신입으로서 충분히 자세, 태도와 자세를 갖췄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새는 탁구에서도 뭐 많은 발표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뒤에서 또 자세한, 아까도 계속 중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세한 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보안 관제나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또 저하고 또 같이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하고 이제 뭐세 번째 질문, 이제 또 다음 이야기할 것은 자격증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제 신입 보안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정보 보안 산업 기사, 그다음에 산업 보안 관리사, 또뭐 CPPC, 뭐 여러 것을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뭐 실무 경험이 없는 대졸자들에게 많이 어렵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자격증을 이제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정보보안 기사하고, 아니 정보보안 산업기사하고, 산업보안 관리사하고요. 그 다음 목표는 또 관리적 보안 컨설턴트이다.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정보보안 기사, 아직 취득 안 했습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시도도 잘 없습니다. 어렵어요. 저는 SIS부터 시도를 했는데 두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제 안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안 땄는데, 산업보안 관리사는 그래도 있어요. 이래 때 땄습니다. 어떻게 운 좋게 좀 땄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관리 컨설턴트 할때이 자격증, 이게 두 개의 자격증뿐만 아니고 뭐 CPPC까지 뒤에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요 자격증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컨설팅 할 때는 이런 자격증이 필요 없다고 생각돼요. 왜냐면 이런 자격증이 정보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자격증이라서 자격증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지만, 취업을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죠. 왜냐면 남들 다 갖고 있는데 나 없으면 그게 플러스는 못 받더라도 감점은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자격증을 따는 것들이 취업에는 유리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인지도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정보보안 기사랑 산업보안관리사 CPPG, 보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CPPG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안 기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이두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취득하는 게 취업에 도움이 될것 같고, 산업보안관리사라고 하는 거는 보안 영역 중에서도 특별한 영역이고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업무를 하다가 내가 이 분야에 대한 뭔가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자랑 같지만 시사 실습 가지고 있고요. 산업보안관리사도 있었고요. PCI-DSS도 있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돈 되는 ISSP, 남들이 선망하는 그런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격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자격이 내 업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하기 사실 조금 어렵고요. 그나마 도움을 줬던 자격증은 ISSP 심사원, 이거는 제일 도움을 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대학생들이 이 자격증을 따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취업을 위해서는 하나라도 또 따는 게, 남들에 비해서는 뭐 남들도 다 따는 거니까 그러면 따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뭐
저는 원래 자격증이 그렇게 관심 많이 없어서 요거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데, 보통 PCI DSS 같은 경우는 ISMS 피인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당장 학생분들이 딴다고 해서 뭐딸수 있는 것도 그죠. 아니고, 그다음에 또 당장 업무에 또 활용할 수도 있는 맞아요. 것도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PCI DSS 요거는 최근에 좀 많이 좀 필요성이 좀 높아졌나요? 제가 이게 한 10년 전에 따셨나요? 그때 우리 처음 할때 I3 시큐리티 있을 때 따신 거잖아요, 그때. 맞아요. 네. PCI DSS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많이 잊혀져 있던 상태에서 예전 정부에서 이 핀테크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PCI DSS가 많은 언급이 됐었는데, 시장 수요로 자체를 놓고 보면 PCI DSS가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따려고 하면 앞에서 그뭐 시사나 시습 이런 자격증을 따야 되기 때문에 이 자격을 따는 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일반은 그냥 컨설팅을 하시던 분들은, 경력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뭐 취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신입이거나 학생분들은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ISSP 심사원 같은 경우에 요새 고시란 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려운 영역인 거고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1,500명 시험 봐서 약한 80명 정도 합격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고시라고 얘기해도 무방한 수준인 것 같고요. 사실 ISMSP 저도 심사를 좀몇번 가보니까 실제로 컨설팅했던 내용이랑 심사를 보는 뷰가 완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정 경력을 가지신 분들은 ISMSP 심사원, 물론 어렵긴 하지만 자격을 따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권고 아니고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공부를 해야 할것 아, 같습니다. 네. 추천합니다. 제가 원래 관리 컨설턴트하고 잘안 맞아서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아, 또 하나 더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관리 컨설턴트도 마찬가지고 워킹 컨설턴트도 마찬가지고 내 분야만 공부하는 건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킹 컨설턴트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요구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를 점검하다 보면 쿠키 같은 것들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워킹에서 쿠키는 크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뭐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게뭐 대단한 정보들이 아닌 거니까. 근데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보면 쿠키에서 수집된 정보들 중에 이 정보들이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워킹 관점에서 한번 봐준다라고 하면, 이게 관리 컨설팅에서 늘 하던 얘기하고 워킹을 하시는 분이 얘기하는 게 약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당연히 관리 컨설팅 영역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ISMS 기준을 놓고 보면 후반부에는 대부분 다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모르고서는 관리 컨설팅에 대한 체계를 완벽하게 세운다는 거는, 완벽하게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체계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양쪽 다 각각 연관해서 좀더 범위를 확장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로 할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많이 공감이 됩니다. 예, 모의킹 같은 경우는 쿠키 뭐 같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죠. 이게 어떤 기술적으로만 접근했을 때하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가 노출됐을 때 그게 암호화가 되지 않으면은, 뭐 어쨌든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암호화하고 어떤 식으로 키 관리를 할 것인가, 어떤 솔루션을 이제 대응을 할 것인가까지 모의킹 보고서에도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렇죠.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남들이 다 똑같이 쓰는 그런 유사한 수준의 보고서보다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뭐 그게 한 가지라고 하더라도 더 들어가면 보고서의 가치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가치가 달라지면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은 컨설팅을 잘한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격증 뒤에도 뭐 CPPG도 있겠지만은, 저는 자격증 공부를 할때 이것을 당장 이제 뭐 업무에 활용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저도 이제 실무를 하면서도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이제 자격증을 하거든요. 제일 어떻게 보면은 잘 정리된, 자격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 정리된 이게 정보잖아요. 근데 산업보안관리사, 요즘 뭐또 스카다 시스템 같은 거나 산업재해 시스템, 똑같은 비슷한 말이지만은, 산업재해 시스템과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폐쇄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슈란 말이죠. 어때요? 이 산업보안관리사 쪽이나 이쪽, 이게 산업보안관리사를 어떻게 준비하냐 그거보다는, 요즘 산업제어 시스템이나 그런 컨설팅이나 그런 데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좀 분위기가. 이게 이제 산업보안관리사가 보는 영역이랑 OT 보안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보는 게 약간 다른데요. 일단 산업보안에서 보는 부분들은 뭐냐면, 산업 정보, 그러니까 뭐 공정 정보라든가 제조 라인 관련된 정보, 이런 중요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권리적, 물리적, 기술적 체계를 갖추는 부분들이 산업보안 관리 영역에서 보는 거고요. OT 보안에서 보는 영역은 물론 그런 영역들을 포함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OT망, 더 줄이면 공정망, 공정 네트워크에서 기존에 우리가 뭐 PLC나 DCS 쓰던 부분들이 IP 체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동작했던 부분들이 이제 IP 체계가 들어오면서 그걸 얘기를 바꾸면 스마트 매뉴팩처링이 되면서 IT 기반의 뭔가 서비스들이 막 동작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뭐 악성 코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OT 보안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시장에서 보는 부분들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공장망에 대해서 또는 뭐 공장망뿐만 아니라 발전이라든가 뭐 교통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위협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약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부분인 거고요. 그거 위에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네트워크 구조,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전에 우리가 논의가 좀 돼야 될 부분들이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과 역할, 다른 말로 하면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나중에 특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로 들으니까 더 이게 말로 하는 거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하는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좀 또 시간을 같이 한번 내도록 할게요. 저도 되게 듣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점점 꼬이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우리가 자격증만 또 이야기하면은 또 지루하기 때문에 다음 질문은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고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이 포트폴리오. 이게 관리 컨설턴트로 가기 위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취업 준비? 예, 이런 취업 준비인데 그냥 단지 이제 공부한다?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보통 강의를 할 때 나중에 첼 결과물들을 되게 포트폴리오 형식의 결과물들을 되게 좋아해요. 이제까지 모이에킹을 할 때도 이게 뭐 이렇게 시나리오 기반의 모이에킹 결과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해킹 같은 그런 결과 보고서 이런 형태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모이에킹을 이제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한 그 프로젝트를 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막상 이제 저도 뭐 금융권 보안 담당자로 있었고 하지만은 저는 이제 관리 컨설턴트에서는 아직은 많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냥 관리 컨설턴트도 이렇게 시나리오 기반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혹시 그 학생분들 취업 준비생분들을 위해서 저희 관리 컨설턴트로 간다면은 되게 그 장기적인 그러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은지 혹시 좀 의견이 있을까요? 이게 좀 애매한데 그 모이에킹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웹코트나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서 내가 그거를 통해서 점검을 해본다든가 또는 뭐 가상의 시나리오를 세워서 모이에킹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 쓰면 되는데 관리 체계라고 하는 건 어떤 조직에 대한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가상의 시나리오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가상의 시나리오 자체는 그야말로 제한된 영역이 되는 거고 실제 조직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모이에킹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포트폴리오나 이런 프로젝트 베이스로 뭔가를 갖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이거 프로젝트를 준비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EY에서 된 신입 직원들을 채용할 때 면접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ISMSP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건지 그런 것들 위주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모이에킹 준비하신 분하고 좀 준비하는 방향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전에 제가 교육 추진할 때 이거를 좀 기반을 했었잖아요. 그때 네. 이렇게 시나리오 몇 개 이렇게 조직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교육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네.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서 그런 것도 과정 한번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해보고 있긴 한데 교육 반응은 좋기는 해요. 근데
어렵나요?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하는 사람이 힘들고요. 그렇죠. 하는 사람이 네, 힘들죠. 하는 사람이 네. 힘들어요. 네. 학생분들은 특히 네. 조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제가 해보면 딱 두 가지 패턴을 딱 나누는 게 뭐냐면 컨설팅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제가 이제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인터뷰 실습도 한번 해보고 하면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스럽게 정립하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리를 하는데 뭐 대학생이나 아니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그런 걸 진행을 하면 내가 뭐부터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니까 이런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육이라기보다는 지식을 좀 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육을 들으면 그 원래 원했던 부분들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무작정 이런 교육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게 시나리오 기반으로 컨설팅을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교육을 들으면 시간에 비해서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한의 학생들이 이 보안 컨설턴트로 하기 위해서 만약 준비를 한다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최소한의 ISMSP 그 통제 항목에 대해서는 그 이해를 하고 가겠죠. 몇 가지 얘기 드리면 일단 뭐 A3나 뭐 인포섹이나 다 홈페이지에 컨설팅 방법론을 다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죠. 그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ISMSP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기사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구글이라고 하는 좋은 검색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구글을 통해서 정책 지침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해서 남들은 그걸 어떻게 써놨는지 한번 읽어보는 그런 정도를 하면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료를 찾아서 볼 수 있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저희 이야기했던 아까 이사님이 잠깐 언급을 했던 거죠. 이게는 여기는 이제 그 실무자분 예, 직접 이제 보안 관제를 하셨던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보안 관제를 업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제 컨설턴트로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그 학생분하고 또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공부하는 방법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만약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근데 만약 요 분이 이제 경력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관리 컨설턴트로 가야잖아요. 이게 신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모이킹 분야는 약간 다를 수가 있긴 한데 관리 컨설팅 영역에서는 관제는 경력을 100% 인정받기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관제에서 하는 업무가 약간 다르잖아요. 로그 분석한다거나 또는 침해사고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또 일부는 취약점 진단에 모이킹 일부 하긴 하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영역이 다 기술적 분야인 거지 관리적 분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력이 100%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인포섹 같은 경우에는 관제에서 컨설팅 넘어가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주 어렵게 넘어가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어렵게 넘어가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를 옮겨서 만약에 뭐 관제하다가 또 컨설팅을 또 다른 회사 옮긴다라고 하면 거기서 관제 경력을 100% 인정받기 어렵고 또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그동안 관제를 하면서 배웠던 시간들이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목표로 했다라고 하면 관제나 개발이나 뭐 운영이나 이런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벌써 보안관제 업무를 좀 하고 있단 말이죠. 네, 하고 있는 분한테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살리면서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분이 이제 했던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제가 이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분이 했던 부분 분야의 업무들을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게 네. 관리 컨설팅을 잘 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네.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뭐 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좀 생략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이에킹으로 컨설턴트로 하다가 관리 컨설턴트 중간에 가지는 않았단 말이죠. 네. 그냥 바로 이제 대기업 쪽 계열사로 갔다가 근데 거기서도 사실 이제 모이에킹을 좀 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금융권으로 가니까 거기도 이제 기술적 파트를 좀 많이 맡고 있지만은 네. 기술적 파트로 많이 맡고 있지만은 그래도 관리 쪽에 이제 정책이나 일부분들은 이제 좀 담당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이 보안 솔루션 운영. 이제 운영 이게 보안 장비 운영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모이킹 할 때는 전혀 그렇죠. 건들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전혀 하지 않다가 이제 이쪽으로 금융권으로 오니까 이제 솔루션도 굉장히 많이 맡고 그렇죠. 그다음 보안 관제 그 관련된 그 침해 대응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도 네.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보안 관제 업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보안 운영 장비 솔루션 운영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거죠. 그분들이 담당자로 옮겨간다라고 하면 예, 예. 가능성이 높을 수 있죠. 그렇죠. 네, 다 예. 가능성이 높으시죠.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보안 팀의 업무가 보안 기획이랑 그러니까 기획에는 뭐 교육, 계획, 감사 뭐 이런 부분들 포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영 이건 이제 보안 장비 운영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관제나 취약점 진단, 뭐 모이킹 같은 기술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관제에서 관제 하시던 분들이 그런 분야를 옮겨간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근데 이분들이 나는 죽어도 관리 컨설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옮겨가신다라고 하면 보통의 각오와 보통의 노력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이게 생각되는 그렇죠. 거죠. 조금은 다르다는 거죠. 네, 예, 예, 업무가 완전 다르죠. 예,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 부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고민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뒤에 지금 질문하신 분도 그냥 보안 그 보안 관제 경험이 있고. 그다음 보안 엔지니어로 시작을 해가지고 관리 컨설턴트로 이제 갈 수 있냐, 예, 많은 질문이고 그다음 많은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뭐 최근도 아니고 예전부터 그랬어요. 저희가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직업적인 것이 순서가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뭐 보안 관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이킹으로 갔다가 아니면 침해 대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컨설턴트로 갔다가 나중에 대기업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게 순서거든요. 뭔가 순서가 네.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도 절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네, 물론 이제 일부는 한두 번 정도로 옮길 수 있겠죠. 네. 일부는 한두 번 주위에도 이제 그렇게 옮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순서가 없겠죠. 순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순서는 없고 네. 그러니까 이런 순서는 있겠죠. 그러니까 모이킹 컨설턴트를 하거나 관제를 하거나 관리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담당자로 넘어가는 거 이거는 순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각 업무들 간에 뭘 먼저 하고 그럼 나중에 뭘 하고 이런 거는 정해진 게 없는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신 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쉴까요?